자, 1번. 다음 중 VSEB 변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양측 파대 중 원하지 않는 측파대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 일부를 잔류시켜 원하는 측파대와 함께 전송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이게 반송파라면 이게 이제 상측, 이게 하측. 그러면 이거는 DSB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SSB. 요거를 요거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VSB야. 그러니까 요 부분을 떨궈내는 거지. 1번은 맞았어요. 2번. VSB 변조는 SSB 변조에 비해 25에서 33% 정도의 대역폭을 넓게 사용하지만 간단히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없지만 얘가 여기 조금 쓴다는 거지. 3번. 원하지 않는 측파대를 완벽히 제거하지 않아야 하므로 필터 설계 조건이 까다롭다. 자, 원하지 않는 측파대를 완벽히 제거하지 않아야 하므로 뭐야 이게? 응? 이 원하지 않는 측파대를 완벽히 제거를 해야 되겠지? 말이 좀 틀린 거야. 4번 DSE 변조와 SSE 변조를 절충한 방식으로 이게 이제 아날로그 TV에 영상 전송 이걸 썼었지? 아날로그 지금은 디지털이지. 2번, FM 수신기에서 이득이 15dB, 잡음지수가 1.4dB인 증폭기 후단에 이득 10dB, 잡음지수가 1.6dB인 또 다른 증폭기가 있다. 이 수신기의 종합 잡음지수는, 자, 여기서, 프리스 공식이 생각나야 돼. 전체 잡음지수는 초단 잡음지수의 초단 1, 이거 이렇게. 또 하나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F3, 1, G1, G2.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초단 증폭기 잡음지수가 전체 잡음지수를 결정한다. 응? 보자마자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가면 좋은데, 여기서 1.4 플러스 1.6 빼기 1에 여기 이제 G1 이득이 15. 응?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자,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DB지? 이거 DB야. DB를 나누게 할 수는 없잖아. 응? 원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1.44가 나오면은 이거는 엉터리로 나온 거야. 원래 DB는 나누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꼭 쓰고 싶으면은, 어떻게 돼야 돼? 여기는 DB를 벗긴 걸 써야 되는 거야. DB를 벗긴 걸 쓰고, 그 다음에, 나온 거를 다시 얼마를 취해줘야 돼? 10의 로그를 이렇게 취해줘야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국가기술 자격 문제가 오류가 좀몇 개씩 있어요. 응? DB는 더하기 빼기밖에 안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DB를 곱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그지? 3번. 다음 중 PLL 방식의 응용 분야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PLL, 이제 PLL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자동 위상 또는 주파수 추적회로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다. 1번, TV 수상기에서 수평 주사와 수직 주사를 동시에 맞추게 사용된다. 뭐, 쓸 수는 있겠지. 2번, FM 스테레오 튜너 성능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그래서 튜너가 여러분들이 주파수 맞추는 거잖아. 3번.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그렇지? 4번. FM 수신기의 이득을 높이는 건 뭐예요? 증폭기지, 증폭기.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자, 4번.
다음 중 초단파대 이하의 무선송신기에서 종단전력 증폭기를 안테나와 결합시킬 경우 주로 파이온 결합페어가 사용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자, 그래서 이 파이온 결합페어가 뭡니까? 파이온 이렇게 생긴 여기가 이제 안테나 쪽이겠지. 여기는 그래서 요게 이제 파이온 결합페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프리어스 불효 복사파를 제거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도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도 용이하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반사파 제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간단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5번 64컴 심벌 속도가 19200 심벌 퍼 세크이다. 데이터 전송 속도는 자 데이터 전송 속도는 자 이렇게 쓰면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로그 2m에다가 b 자 64니까 64 곱하기 19200 그래서 이거는 2의 6승에서 계산하면은 115.2 정답은 1번. 6번 다음 중 디지털 변조 방법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펄스 변조에는 펄스 아날로그 변조하고 펄스 디지털 변조가 있다. 펄스 아날로그는 PAM, PFM, PPM, PWM, WIS. 디지털은 DM, PCM, PNN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정답은 뭐예요? 2번이지? PCM. 7번 2진 변조에서 M진 변조로 확장할 때 다음 중 주파수 효율이 가장 낮은 변조 방식은? 자 우리가 이 변조를 분류하면은 자 대역폭 효율 시스템하고 전력 효율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주로 이제 ASK 계열이나 PSK 계열이나 COM 계열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는 FSK 계열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역폭 효율이기 때문에 이 대역폭 효율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로그 2의 M으로 대역폭 효율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M까지 크면은 대역폭 효율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 전력 효율 시스템은 자 로그 2의 M에 M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어때요? 요걸로 나눠준 거니까 FSK, M진 FSK가 가장 안 좋겠지? 정답은 2번이다. 8번 다음 중 정보에 따라 주파수를 변환시키는 디지털 변조 방식은? 자 요게 바로 프리퀀시 시프트 킹이지? 정답 2번. 9번 다음 중 QPSK 대신에 오프셋 QPSK를 사용하는 이유로 적합한 것은? 자, 이 QPSK 변조는 110100010 이렇게 되는 게 QPSK 변조예요.
자, 그래서 잘 보면은 이제 이 QPSK 변수 방식은 어떤 문제를 가질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만약에 11 다음에 00이 전송이 되면은 이 진폭이 점점 작아졌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이쪽으로 커지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제로 크로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콘스탄트, 응? 좀 어려운 얘기는 뺄게. 정포락선이 무너지는 거야. 진폭이 자꾸 작아졌다가 0 됐다가 이렇게 되지? 진폭 변동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제로를 크로싱하는 이 180도 크로싱이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나온 게 옵셋 QPSK이다. 옵셋 QPSK는 이렇게 가는 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답은 3번. 180도 위상 변화를 제거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되겠어요? 10번. 다음 중 레이더 기능에 의한 오차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오차. 그러니까 오차, 오류.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은 레이더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PPI 스코프 상에 여기에 뭐 비행기가 있으면 요 비행기 위치. 그래서 여기 비행기의 방위, 비행기의 거리, 응? 이런 걸알수 있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이 위치가 찍히지 않으면 거리 오차고, 정확하게 방위가 안 찍히면은 방위 오차가 되겠지. 그리고 이 선박 같은 경우는 배가 기울어져 있으면 또 오차 생기겠지. 근데 해면 반사 이런 거는 오차가 아니지. 응? 정답 1번, 11번. 다음 중 GNSS 글로벌 내비게이션 세트라이트 시스템 GPS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위성항법 시스템이 아닌 거 미국의 GPS, 글로나스, 갈릴레이 이런 것들은 다 GNSS야. 노란 씨는 뭐죠? 바로 해상에 깔은 지상파 항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위성 이용하는 게 아니야. 정답은 3번. 자, 12번. 다음 중 용어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바로 계기 착륙 장치는 ILS라 그러지. 응? 그래서 이 ILS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시험에 잘 나오죠. 로컬라이저, 응? 글라이드, 패스 또는 슬롭이라고도 얘기하지. 팻마카. 정답은 4번이죠. VOR은 VHF 옴니디렉셔널 비콘이다. 라디오 비콘이다. 그래서 무선 표지소 정도 되겠죠. 정답은 4번. 13번. 다음 중 항해 장비를 운용할 때 고려 사항이 아닌 것. 1번. 항해 지침에 따른 지정 지점에 통제 기관과의 교신을 포함한다. 그렇죠. 예, 통제기관하고 교신해야 돼요. 어느 지점에서는. 2번. 주변 교통량에 따른 지정 지점 통제기관과의 교신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3번.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선박의 적정한 자세 및 고도 확인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항해 장비는 수면 비행 선박 조종을 위한 보조적 장치이므로 아니겠죠. 정답은 수면 비행 선박은 뭐예요? 위그성 같은 거 있지? 바다에서 약간 떨어져 갖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선박들.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거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응? 자, 14번. 다음 중 DC-DC 컨버터 구성 요소가 아닌 거. DC-DC는 맨 먼저 이제 구형파 발생을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구형파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킬 수가 있겠지. 응? 이렇게 끊었다 였다 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형파를 이제 이 변압기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압을 하든 강압을 하든 이제 승압 강압 할 수 있겠지. 응? 이게 구형파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시 정류 평알 정전압하면은 DC 전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DC 전압이 또 다른 DC 전압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정답은 버퍼는 해당이 없다. 15번 무부하시에 직류 출력 전압 220 부하시 직류 출력 전압 200V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은 자, 부하 무부하. 자, 그래서 예, 무부하가 200 곱하기 100. 답은 10%. 16번 다음 중 진폭 변조 송신기 전력 측정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AM 송신기는 굉장히 출력이 커요. 그래서 1번에 시로저항법 맞습니다. 응? 시로저항이 얼마인지 알으면 전류만 알으면 출력 계산할 수 있어. 2번 의사공중선법 실제 전파 송출을 하지 않으면서 출력 측정할 수가 있어요. 3번 전구조도비교법 예, 출력이 세면은 급전선에 달린 전구의 밝기가 달라지는 거야. 그 밝기를 조도계 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전력 측정할 수 있다. 알겠어요? 수압법도 있지. 막 물 끓는 거 가지고 전력 측정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볼로메타 브리지법은 어디서 쓰는 거죠? FM에서 쓰는 거야. FM. AM이 아니고 여기서는 AM이라 그랬기 때문에 틀렸다. 17번 다음 중 필터의 쉐이프 팩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3dB 대역과 6dB 대역과 60dB 대역.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필터라는 거는 뭐 이런 어떤 특성을 갖게 돼 있지. 그래서 여기서 0dB 했을 때 3dB 대역, 그 다음에 6dB 대역, 그 다음에 60dB 대역. 자, 이게 이제 3, 6, 마이너스 60. 그래서 여기가 B에 60이 되는 건가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응? B에, 이거는 6이지. 응? 6. 요거를 뭐라 그러냐. 바로 쉐이프 팩터라 그러는 거야. 정답 4번. 자, 18번. 수신기 안정도는 수신기를 구성하는 어떤 구성 요소의 주파수 안정도에 의해 결정되느냐. 거기 답이 나왔네. 주파수 안정도라고 있지. 그럼 주파수를 만드는 놈은 국부 발신기밖에 없지 않아? 아, 그래서 수신기 안정도는 보통 로컬 오실레이터, 국부 발진기나 전원 장치가 결정하게 돼 있어. 안정도가 뭐죠? 장시간 일정 출력 유지 능력이다. 장시간 일정 출력 유지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응? 19번 다음 중 필터법을 이용한 송신기의 외율 측정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자, 우리가 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외율은 기본판에 들어있는 N2에서 무한대까지 N 고조파의 제곱.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외율이죠. 그러면 이거를 통과시켜주는 거는 LPF. 요거 통과시켜주는 거는
HF. 요거의 비를 알기 위해서 뭐 감쐁이 같은 거 쓰면 되지 않을까? 응? 그지? 이해돼? 그러면은 BPF는 해당이 없겠지? 여기 내가 뭐 복잡하게 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냥 기사 버전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응? 20번. 어떤 동축 케이블 종단 개방 시 입력 임피던스가 35옴이고 종단 단락 시 입력 임피던스가 187.5옴일 때 이 동축 케이블의 특성 임피던스 공식. 그래서 이 공식이 있었어. 그래서 요거는 단락시였었죠. 이거는 개방시였었죠. 그래서 얼마? 30, 187.5 계산하면은 75옴 정도가 나온다.